안녕하세요. 연돌스입니다. 최근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최근 출시된 TCL 넥스트웨어 XR AR 글래스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TCL AR 스마트 글래스는 선글라스 형태로 편안하고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 형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도수를 파스를 붙여서 더욱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가 사용돼서 1080 해상도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또 FOV 45도의 넓은 시야각과 PBD49의 선명함을 가지고 있으며 sRGB 컬러 재현율이 108%로 색상이 실제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무게는 82g으로 가벼운 안경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거부감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선글라스 부분은 자석이라서 떼어낼 수 있는데요. 주변 사물을 식별하면서 걷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안경을 연결하는 선은 마그네틱으로 간편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TCL NextWear S XR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130인치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다양한 OTT를 130인치의 대형 스크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CL AR 앱을 사용해서 사용하거나 미러링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앱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설정할 것이 있습니다. TCL AR 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덱스 모드를 끄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은 앱을 설치하고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전용 포터블 어댑터를 10만원 정도 하는데 구매하시면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TCL AR 앱은 아이폰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TCL AR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3D 영상들도 볼만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갑자기 3D 화면이 펼쳐지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상당히 익사이팅하고 좋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도 TCL AR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미러링 한 것보다 훨씬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AR 글래스도 사용해 봤는데 TCL AR 글래스는 일정 거리의 화면이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면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에 좀 더 편리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은 항상 화면이 따라가기 때문에 화면을 찾을 필요도 없이 손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블릿 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TCL NextWear 미러링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AR 글래스로 보고 싶은 앱을 끌어다가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는 모니터가 두 개가 없지만 마치 듀얼 모니터처럼 여러 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와 TCL AR 글래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닌텐도 스위치를 TV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TV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큰 화면으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TCL AR 글래스에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하면 130인치의 큰 화면으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게임 화면이 펼쳐져서 몰입감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러링 기능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티빙, 유튜브, 다양한 OTT를 실행해서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130인치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즐길 수가 있고 이게 선글라스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사용하더라도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저만 들을 수가 있고 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게임도 좀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불편할 수도 있지만 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을 때는 TCL AR 글래스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걸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탈부착해서 뗄 수가 있는데 이건 햇빛 가리개용입니다. 지하철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조금 뻘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도 저만 들립니다. 일반 선글라스 모양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습니다. 이어폰 없이 시청도 가능한 양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요. 소리를 최대로 키우면 옆 사람이 약간 들릴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소리를 키워놓고 지하철에서 들어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들립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통화 가능할까요? 네,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결국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관심사일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영상 시청을 한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이 많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가격은 55만원 선입니다. 배터리는 최대 2시간 정도인데요. 계속 사용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점은 배터리가 조금 짧다는 거고 가격이 좀 비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나온 비전 프로가 450만원 선인 걸 예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실용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글래스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영상 감상을 130인치 대화면으로 즐겨볼만 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버금가는 기능과 130인치의 대화면을 통해서 현실에서 메타버스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TCL AR 글래스 스마트 안경과 함께 현실을 넘어 메타버스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다양한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싶은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